며칠 전에 개발 수뇌님 앞으로 상자가 세 개가 왔던데요? 아, 예. 돈다발인가요? 근데 그거 제가 사인했는데 개발 수뢰 앞으로 왔어요. 뇌물 수뢰, 개발 수뢰 이런 건가요? 수뢰. 네, 사과 상자는 아니고 네. 감 상자더라고요. 네. 아. 네. 단렌즈 하나로라는 이제 회원분께서 단렌즈 하나로 예, 예. 저한테 이제 쪽지를 주셨어요. 예. 먹을 거를 좀 보내주신다고 시골에 가셔서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예.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예. 제가 이제 매주 벙커에 오니까 예, 벙커로 보내주시면 받을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뭐 굉장히 큰 박스 세 개가 예. 네. 어, 통도 왔다고. 크셔. 그러게요. 네. 아우 그 감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방금 네. 두 개를 먹고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아. 예, 저는 네. 뭐 좀 더 일찍 먹었었고 저희 직원들 단지 직원들도 어, 몇 개씩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맛있게 네. 있기 전에 나눠 가져가지고 다시 아. 공지했죠. 네. 간시니까 네. 이제 아마 배송 과정 중에서 이 홍시가 네.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땡감인 상태에서 아마 보내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먹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배송 기간을 고려한 네. 그런 예. 이제 어, 우리 딴지 이제 요원분들이 예. 기자분들과 요원분들이 이제 어, 신나서 나눠 가졌어요. 땡감인 상태에서 나눠 가셔가지고 예. 예, 저희가 다시 공지해서 예. 예, 좀 이따가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예. 예,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애초에 이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게 아마 저희가 나눠 먹으라고 네. 일단 직원분들 또 다 같이 여기 오시는 분들 나눠 먹으라고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본인은 아니신 것 같고 부모님이 뭐 농사를 지으셨거나 어, 시골집에 갔을 때 보내주신다고 한 거 보니까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오후에 이제 요리당 분들 오실 네네, 텐데 네, 그분들하고도 또 같이 나눠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요리당 분들에게도 좀 대접하고 네. 네. 나눠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웃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인지 요즘 게시판은 회원들 스스로 나눔을 행하면서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게시판에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시판 방송도 여러분께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위안이 되는 방송이요. 본격 게시판 방송 11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아, 이제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방송이. 그 처음에 개발 소리님 목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네. 많이들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프닝 많이 놀랐어요. 아니 저는 되게 재밌게 읽어주시라고 그렇게 써드렸는데 네. 야 정말 차분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야 이게 그 왜 자게이 자게이 하던데 정말 게이 같으시던데 호요요 피디님께서 네. 또 그림을 또 적절하게 그려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아,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싱크로율 같아요. 싱크로율 정말 100%던데요. 네, 뒤에 딱 그 골프백까지 딱 있고 네. 저 멀리 제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플로리아님 이사하는 장면도 있었고 네, 아, 여러분들 2주 만에 뵙네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이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네. 이사를 잘했다라는 건 참 뭘까? 아 진짜 힘들었어요. 네. 아 힘들었어요? 네. 아, 어 호요요 PD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목소리에 등장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호요요 PD에 대한 반응이 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뜨겁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녹음 중에는 몰랐는데 네. 녹음한 걸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 네가 날 은근히 까더라. 난 느꼈는데. 네. 아, 저도... 하는 중에 몰랐어요. 심지어 자른 것도 있어요. 네. 심했어. 네. 다시 듣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은 안 느껴져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까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무덤덤하게. 아, 네, 그러게요. 네. 네. 방송을 기회 삼아서. 네.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었더라고 제가. 고단수이신데요? 그러게요. 그밖에. 또 마이마이님 인터뷰 중에 네. 이제 그게 좀 뭐 어떤 분은 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두 분 간의 문제였는데 그 마이마이님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좀 뭔가 그
불평등한 거 아니냐, 불평등인가, 불공정, 아,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취지로도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도 그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마치 그 무슨 뭐죠, 그 이혼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 네, 사랑과 전쟁처럼 저희가 무슨 두 분을 모셔놓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방송을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의도와는 달리 뭔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분의 어떤 뭐 잘못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잘했다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방송 내용이. 네. 예, 그냥 일반적인 이제 연애, 뭐 사랑, 이별,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들리신 분이 계시다면 예, 저희가 의도는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클럽 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새로 개설된 클럽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소개가 안 돼서 개설이 안 돼서 네, 지난주 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해커당과 해외당이 생겼는데요. 해커당은 해킹과 보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 클럽이고요. 예. 기술에 관한 토론과 토의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개발 선생님이 이런 쪽은 잘 아시지 않나요, 혹시?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정확히 제 분야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쪽 분야는. 뭐 관심은 있습니다. 왠지 할 거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해킹 같은 거 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 네, 또 하나 해외당은요. 네. 고국을 떠난 사람들끼리 친목과 교류 그리고 정보 공유 등을 하는 클럽인데요. 아. 딴 게 보면은 해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서로 이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친목 도모도 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포분들. 있을 수도 있고 뭐 유학생들도 있고 뭐 네네네. 그런 거죠. 예. 자, 뭐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 예. 그 프레세페님도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그러네요. 예. 네. 얼마 전에 그 배장사 하시던 분도 지금 캐나다에 워홀. 아, 맞다. 네. 그렇군요. 예. 새벽반에 해외 이제 이용자 분들이 꽤 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저희가 시간대가 안 맞는. 네, 또 접속 통계를 봐도 예. 미국이 해외 중엔 제일 많고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네. 일본, 중국 뭐 그런 순서로 좀 많이 있고 네. 뭐 세 각국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아, 그분들이 그렇구나. 이제 게시판에서 네. 맛집 공유라든지 뭐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좋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또 해외당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 다른 이제 못 보셨던 분들도 이제 네. 자유 게시판보다는 리젠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네. 보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국내 소식들 궁금해서 또 들어오시기도 할 텐데. 네. 또 반대로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외 소식이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현지 소식들 뭐 예전에는 무슨 뭐 특파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었는데. 네.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네.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뭐 재밌는 일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거의 아프리카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지역에 사실 접속자가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네. 다 접속해 있다는 네, 접속하는 지역들이 지금 네.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진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지금 접속 기록이 없고 전 세계에 네. 아프리카. 뭐. 몰랐네. 우리 사이트가 세계적인 사이트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아프리카 저 동네는 네. 인터넷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야, 대단한데요?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네. 네,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딴지그룹의 지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의 추천 클럽인데요. 네. 오늘 추천 클럽은 자전거 클럽입니다. 아, 자전거요? 예. 네. 2015년 7월 20일에 개설이 됐고요. 네. 회원 수는 현재 829명. 네. 하루님께서 클럽장으로 계십니다. 예. 오늘 클럽장님 전화 연결을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인터뷰라는 게 부담스러울 네.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도 소개는 좀 해주십사 기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방송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저도 늘 부담스러워요. 이게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정말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그 딴지 라디오를 운영하면서도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고.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한다라는 게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건 늘 이렇게 부담이 되죠. 아마 그 자전거당 당주님도 아마 네, 그러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전거 클럽은요, 자전거 네. 독투에서 시작된 클럽입니다. 네, 그랬죠. 네, 임시 클럽장이셨던 푸른밤님께서 이제 양도를 하겠다 의사를 밝히셔서 네. 새로운 클럽장을 선출하게 됐는데 한 표 네. 차이로 하루님께서 선출이 되셨고요. 네. 요즘은 가을이라 선선해서 자전거 타기가 참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 클럽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이미 또 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또 타고 즐기고 계실 듯한데 이게 라이딩 후기도 많이 남기시지만 자전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예. 제품 정보 뭐 정보 공유도 이제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입문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최근에 그 자전거 관련해서는 뭐 고안 하나가 터졌다는 뭐 그 뉴스를 봐갖고 자전거 얘기 드리면 참 그 생각이 나.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인터뷰 나와주실 분도 네. 자전거와 좀 관련이 있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전거 때문에 뭔가가 이제 재발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네, 그런 게시물을 봤어요. 아, 그 원인이 자전거였군요. 예, 아.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 자전거당은 네. 투표로 클럽장이 선출된 저희 단지의 최초의 클럽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네. 민주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네. 네, 이제 캄다운님, 그 네. 우리 호주를 자전거로 여행하신 네, 네. 아 호주랜다, 아, 뉴질랜드를 네. 네. 자전거로 여행하신 캄다운님께서 네. 선거관리위원을 하셔서 아, 진행을 맞아요. 투표를 진행하셨고요. 네. 아유, 훌륭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님이 한 표 네. 차이로 예, 이제 선출이 되셔서 네. 지금 클럽장으로 계세요. 그렇군요. 네.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도 느끼고 이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걸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네. 민주주의는 잘 안 되고 있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게시판에서는 민주주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게시판이니까. 네, 민주주의에 목마르신 분들은 딴지 게시판에 네. 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전해주시죠. 개발신혜님.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펌프 베타 하위에 네. 펌프 뉴스라는 코너가 개설됐습니다. 똘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건의를 네. 주셨어요. 똘똘이님의 그 개인 블로그 같던데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뉴스 클리핑이라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 또는 네. 뭐 산업 동향 네. 특히 이제 좀 IT 기기 좀 위주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이제 모바일, IT, 컴퓨터, 디지털, 또 카메라, 의류, 자파, 생활용품, 자동차, 네. 기타, 이런 엄청 다양하네요. 예. 네,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 신제품 정보라든지 업체 동향, 산업 동향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네. 서로 전달하고 또 이제 그걸 댓글로 예. 서로 토론을 하고 뭐 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이거는 저희가 직접 혹은 똘똘이님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펌을 해오신 거죠, 일종의? 예, 맞습니다. 예, 그걸로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네. 꼭 밝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출처를 네. 쓰는 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쓰실 땐 꼭 출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건 아마 운영자는 못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 개인 회원들만 아마 할 수 있는 콘텐츠 영역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이것도 아마 그 걸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걸면 뭐 저희가 넘어가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너를 좀 제안 주신 이 똘똘이님께서 네. 이제 아마 펌프가 개설되면서 펌프 사태 이후 펌프가 개설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펌프에서 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개 게시판을 뭐 같이 이용하는 네. 경우도 많으니까요. 뭐. 맞아요. 예. 예. 많이 요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주로 운영 노트에서 또 이렇게 많이 예, 건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버그도 찾아주시고 야, 거의 운영자네요 그러면 네, 쪽지로도 예. 이제 아주 많이
의견을 예. 프로 건의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네. 프로 건의러라고 네.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드리고 건의를 네. 프로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예. 그렇죠. 예. 욕을 이제 프로로 악플을 프로로 하면 이제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지만 네. 예. 펌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사실 지난 회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네. 감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오 집사님이라고. 네네. 저희가 펌프를 신설하고 나서 거의 그야말로 일당백에 활동을 해주셨던 그 레오 집사님이 계셨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바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금요일 날 레오 집사님이 딴지 일보를 탈퇴하셨어요. 네, 그동안에 만드셨던 모든 글들을 다 지우시고 딴지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네, 저기 펌프 당에 뭐 대략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뭐 저하고는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그 쪽지를 좀 주고 받았었고, 그러니까 레오 집사님은 저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자유 게시판. 아, 자기의 네. 문제군요. 거기서 이제 뭔가 그리고 레오 집사님은 이게 뭔가 좀 문제 의식을 느끼셨어요. 뭔가 네, 그 자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중에. 네. 여성들을 뭔가 성희롱하는 네, 그런 느낌의 게시물들이 많다. 근데 사실 게시물이 많다라는 것보다 그거를 왜 운영자가 제재를 하지 않냐. 거기에 문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쪽지를 드려갖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성희롱적인 거는 맞아요. 성희롱적인 건 맞고. 네. 그거를 방치하는 게 운영자의 분명히 잘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운영자가 개입을 해버리면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레오 집사님은 이제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뭐 생각이 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레오 집사님의 그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지 않은 거를 바로 이렇게 강제로 고친다기보다 옳지 않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 이제 회원들이 직접 뭐 제재를 하든 뭐 유배를 보내든 예, 그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뭐 좀 발전이 됐으면. 이제 그런 바람 때문에 네. 결국 레오 집사님의 그 의견을 제가 이제 거부한 꼴이 된 거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레오 집사님이 단계를 탈퇴하셨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요. 네. 그리고 레오 집사님한테도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안 좋게 나가신 모양새라. 어쨌건 이 자리에서라도 레오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그동안 활동해 주셨던 거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좀 언젠가는 좀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 그 제재권 얘기를 하면서 단계 최초의 징계요. 네. 네. 고소고발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방송을 듣고 익명을 요구하신 네. 이제 모 이용자 분께서 오. 쪽지로 이제 제보를 주셨습니다. 오, 뭔가요? 스르륵에서 네. 비슷한 걸로 이제 일베 이용자와 엮여서 벌금을 내셨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딴지에서는 이런 네.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네. 이제 딴지 이용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분은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몇 마디 하셨다가 예.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실제 그 제보하신 네. 분이 뭔가 벌금을 내셨던 네, 분인가 보죠? 네. 아, 실제 경험자시군요. 네, 실제 그러니까. 경험자입니다. 저희 사랑7시간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중요한 거는 네. 절대 그 사람의 신상을 네.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판에서 네. 하지 않았더라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아... 봤다? 네, 봤다. 신상을 봤다라고 하면 네. 안 된다는 아, 거죠? 네. 개인정보를 봤다 확인했다?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원 정보나 네. 이런 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클릭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짐작컨대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뭔가 그
협박처럼 모욕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모욕. 아. 모욕죄나 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형법으로 벌금을 내셨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응을 하면 아마 벌금 없이 기소유예 판결이 났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더럽고 또 치사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고소발 건. 그래서 벌금을 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사실 뭐 네.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사람들이 그런 거기도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그쪽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네. 물어본다고 해요.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았느냐. 네. 그 사람의 홈페이지를 가서 신상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네.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분을 지칭해서 네. 그 특정성이 이제 성립하는 걸로 이제 아마 간주를 해가지고 네. 기소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보를 모 이용자분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분들도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또 이분 말고도 네. 뭐 여러 가지 경험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또 쪽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나도 그랬다. 네. 나도 뭐 몇 해 전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 뭐 이런.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난해 방송 잘했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유의해서. 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야말로 어떤 간극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그게 사실 좀 복잡해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천하에 몹쓸 말을 하는 놈한테 이 정도 욕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이렇게만 말해주는 것도 고마워할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아무리 그 격한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시판에 네. 참 또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 어떤 일인가요? 원조 댓글 회인봇이 나타났어요. 아, 나 또 누가 서버뷰 이쪽에 인증했는데. 아, 에르메스님께서 아, 예. 네, 사라지신 지 거의 한 100일 정도 만에 나타나셨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거래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러지? 군대 갔다. 아. 입대하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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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설도 있고 네. 네. 지금 한 110일 만에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일. 아 그래요? 네. 아, 그 전설의 에르메스님이 네네 네. 군대를 갔다 오신 게 아니냐? 아 군대 이제 100일 거 아니냐?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네.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본개방에 인터뷰 요청을 했었죠? 네네,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조금 부끄러우시다. 나는 아직 그럴 짬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그럴 짬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뭐 군인인데? 네. 그래서 좀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러게 굉장히 중의적인데요? 그럴 짬이 안 된다는 건 지금 현재 자기가 2등병이다. 현재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쪽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역하실 때쯤 연락을 안 주실까요? 아마 상병쯤만 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정사실 돼가지고. 네, 네, 지금은 좀 아마 힘들 테고. 네, 그럼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건빵 우리 파나? 예, 아니 뭐 지금 군대를 정말 갔다가 지금 휴가차 나오신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고요. 네. 그 에르메스님이 직접 밝혀주시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에르메스님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여기 게시판 방송에서 직접 나와주셔도 좋고 뭐 전화 연결로도 좋고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요. 네. 꼭 뵀으면 좋겠어요. 네. 딴게 여러분들이 딴지일보 메인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딴지일보 메인에 공지 오랜만에 하나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 아세요? 네, 네 알죠. 꽤 유명한 인디밴드 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밴드인데 그 밴드가 네. 벙커에서 공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에도 아마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저희 딴지 뮤직이라는 뭐라고 하죠? 네, 딴지 뮤직 취지가 있죠. 네. 네. 그 후불제 공연이라고 네. 오셔서 무료로 공연 즐기시고 이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네, 네. 자발적으로 후원금 내는 그런 공연인데. 딴지 뮤직도 그 취지가 그 원류는 딴지 마켓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뭐냐면은 굉장히 훌륭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딴지 마켓이 지금 한 2년 정도 만에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최초보다는 한 10배 이상? 예, 매출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매출을 이뤄내는데 그 성과는 저희 쪽 딴지 마켓의 가치관이 공존이에요, 공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 어떻게 해서 좋은 상품을 수비하겠다, 뭐 입점시키겠다, 뭐 광고를 잘하겠다. 그건 이제 디테일인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관은 공존. 그러니까 업체와 소비자와 그다음에 딴지. 이렇게 3자 간의 공존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게 저희 그 딴지 마켓의 취지거든요. 그 딴지 뮤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그 뮤지션들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제 다른 데서 가져가고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공존의 균형점 깨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갖고 최대한 뮤지션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그 와중에 이제 딴지가 소비자들과 뮤지션과의 소개팅을 주선을 하고 예, 저희는 그냥 그런 그 수수료 쪽으로 그냥 커피 한잔 얻어먹고 가는 거죠 뭐. 아, 실제로 딴지 뮤직은 아예 안 받아요 수수료를. 아 그래요? 예, 일정 부분 지금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가져갈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갔고 일단은 뮤지션들한테 최대한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저희 딴지는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뭔가 수익 구조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진짜 훌륭한 얘기네요. 그렇죠. 안 나오면 말고. 예, 이거가 아마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가능했어요. 저희가 워낙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너무 훌륭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다. 공연이 언젠가요? 아, 공지 보면 10월 24일 오후 6시 대학로 벙커원에서 3호선 버터플라이 함께 하세요라고 있네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 네, 재밌을 거예요. 네, 저희 공연하면 근데 저희 관리인 아저씨가 화냈을 텐데 또. 까치. 시끄럽다고. 네, 저희 그 딴지 벙커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주차 관리하시는 저기 그 아저씨인데요.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특히 그 객석 빌딩인데 저희가 그 건물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차를 댈 경우에 예. 호통을. 예, 그냥 호통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폭풍 호통을. 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기르는 예. 개한테는 너무 잘해주세요. 말티즈한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한테. 개만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주차를, 예, 지들 마음대로 막 주차를 하고 그러면, 예, 정말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예,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딴 집을 올 때. 예. 언제부턴가 절대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네, 개발 선생님도 여러 번 당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겠다. 네, 개발 선생님이 그 맛을 아실 거야, 아마. 예, 아무튼 주차는 주변 다른 주차장에다가. 어차피 저희 뭐 차 몇 대 못 대고요. 예, 그러시고 이제 그 뭐 공연 관람하시면 되고. 네.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화난 분, 그러니까 화가 나신 그런 분이 막 뭔가 소리를 지르시면 일단은 피하고 보세요. 예, 네, 조만간 저희가 딴지가 그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네. 아마 그때쯤이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분이 이걸 들으시진 않을 테니까. 그, 없지. 그분이 이걸 들을, 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이 딴지 뮤직 서비스가. 네. 저희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그 MP3 파일을 다운받는 그런 구조예요.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 딴지 마켓의 그, 이제 온라인 컨텐츠 판매하는 시스템이. 네. 이런 뮤직을 어떤 음악 음원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급조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한. 네. 앨범을 받으려면. 네. 파일을 하나 하나 받아야 된다. 맞아요. 막.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네. 네, 실행 방식에 그래서, 문제가 많다. 네, 이게 좀 사실 이 딴지 뮤직이 또. 네. 개발 업체인 저희와 상의가 없이. 진행을 했다가 저를 또 한번 빡치게 했던. 아, 그랬어요? 아. 애증의 서비스인데. 네, 많이 좀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네. 또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취지가 좋으면은 저는 언젠가는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쪽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취지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받으면 뭐 다른 회사가 됐든 뭐 다음 세대가 됐든 그런 취지는 어쨌거나 그 불씨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이분은요. 게시글은 실제 제목보다 뒤에 달린 크크크나 덜덜덜 쯧쯧쯧 이런 게 더 길어요. 네. 쓰신 글의 99%가 뻘글, 1%는 네. 유사 뻘글. 네. 글이 1138개, 댓글이 네. 14,549개, 핫개가 58개, 추천이 345개.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으셨고요. 네. 그 5월 11일 이주 사태 전부터 네. 딴지에도 이분의 못생김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 이분은 정말 글의 개수나 뭐 추천 개수나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닉네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못생김의 네. 대명사 창원의 네. 부끄러움 김규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가워요.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네. 야 이게 아마 다른 분들 모르실 텐데 제가 김규태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정말 삼고초려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처음 네. 출연제를 드린 게 8월 3일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근데 이제서야. 지금 네. 며칠이에요? 지금 10월. 뭐 두 달도 넘게 지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지지난 회였나요?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라고 하는 네. 저희 딴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나치게 광고를 한다. 맞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몇몇 불만을 이제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다 김규태님 때문이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김규태님 알고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아, 네, 네. 그 사태를. 네. 그 뭐였냐면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이제 그 성사가 안 되고 아마 세 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때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오시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걸로 됐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셨었다면서요? 네, 금요일 아침에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해가지고 네. 못 나왔습니다. 뭐 네. 때문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 칼륨 혈증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 네. 그 피 속에 네. 칼륨이 부족해가지고 사지 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지 마비가 얼마나 됐어요? 네. 사실은 그것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믿을까봐 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 워낙에 그 정말 주옥 같은 뻘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씨 뻥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아프시다고 네. 하니까 네. 그거를 뭐 다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됐을 때는 그걸 뭐 반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방송 바로 이틀 전에 게스트가 이제 펑크가 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네. 물론 이제 가업걸 분들하고도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마침 그때 이제 그나마 일요일 날 출연을 해서 방송을 같이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얼마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야말로 저희 식구들을 불러갖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진짜 하기 싫으셨잖아요. 네. 너 똑같은 거 같다 어째? 예, 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가업걸이 뭐 이 가업걸 팀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사실인데. 네, 아무튼 가업걸 인터뷰가 뭔가 가치가 없다는 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그때 이제 원래 김규태님 인터뷰로 예정이 돼 있었다가 바로 이틀 전에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제야 모시게 됐어요. 아, 네. 정말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아이,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딴지 게시판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닙니다. 뭐 제 말고도 뭐 유명한 분들 많은데요. 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많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고 있고. 맞아요. 네. 못생김으로. 네. 오늘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아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풀어주면 네. 좀 더 궁금증을 좀 무르익게 한 다음에 그렇죠. 네.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네. 궁금한 게 많아요. 예, 네. 예, 그게 그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굳어진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예, 그 유래. 예, 예 맞아요. 유래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일단 그걸 듣고 싶어요, 예, 정말 저도.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한 2년, 3년 전쯤에 예. 서울에 한번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예.
그 또 망사 시절에 계시던 분들하고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못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되려 역으로 저한테 이렇게 치는 바람에 뭔가 인과응보를 당한 거였거든요. 일단 뭐 다수 대 1이니까 제가 뭐 방법이 없었죠. 못생긴 걸로 굳어져버려가지고. 아, 원래는 그러니까 김규태 님이 다른 회원분들을 못생겼다라고 그렇죠. 기스를 놨는데. 예, 예.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다수에 의해서 역으로 이제 역관광을 당했다는. 서울분들 참 무섭더라고요, 이거. 못생겼다라는 게 중고나라에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유명인사시네. 네, 김규태 못생겼어를 이제 그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중고나라에서도 김규태는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 네, 가장 못생긴 사람은 아마 김규태로 할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네. 김규태라고 치면요. 네. 연관 검색어 첫 번째에 김규태 네. 못생김이라고 나와요. 예,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못생겨 보이는 아마 추정하는 거겠죠? 그런 못생긴 사람들의 이미지도 막 검색이 되고. 네. 이게 사실 의미는 없는데,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요 커뮤니티가 다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다들 뭐. 아, 예. 그렇죠. 예. 또 침묵을 다지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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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명이 정말 김규태신 거예요? 아, 예. 주민등록증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아,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김규태라고 하는 실명을 가지고 얼굴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이름만큼은 정말 뭐 연예인급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한테 욕을 하면 바로 고소를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말만 있을 뿐이지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다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예, 아. 제 용돈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예. 유사시에. 그렇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쩌거나 지금 김규태님이 왜 못생겼느냐는 지금 풀렸어요. 왜 못생겼냐라는 네. 말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자됐는지는. 예, 그걸 모른 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김규태 못생겼어. 그 말을 꼭 치고 싶은. 저도 한번 해보려다가. 그 말을 한번 치면 예. 조회수가 폭발하죠. 아, 그렇구만. 뭔가 예. 하나의 캐릭터로 네. 딱 굳어져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딱 예. 어떤 김규태라는 닉네임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제가 김규태 못생겼어가 너무 회자가 되니까 네. 딴지 마켓에서 김규태 사진집을 팔면 그걸 팔면 대박이 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니까 김규태가 어떻게 생겼길래 네,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렇게까지 유명하냐 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김규태님 글을 스캔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글에 덜덜덜덜덜하고 네, 더 많아요. 크크크크크 쯔쯔쯔쯔쯔 이 세 개가 도대체 몇 번씩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아, 저는 오히려 개발 선생님이 파악이 가능하시면 그 딴지 게시판에서 회원분들이 김규태를 네. 언급하는 아. 수가 도대체 몇 번이었는지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올걸 가능한데 안타깝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네. 네, 후기 때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 네. 적어도 한 수천 번 혹은 만 번에 가까운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네. 기대도 드네요. 프로디지하고는 무슨 사이인가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혼자서 지난 척을 하는데 예. 저 정말 처음에 싫어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계속 쪽지 보내고 그러고 뭐 연락처 가르쳐달라 예. 가르쳐줬더니 술 먹고 전화를 한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신 거부해갖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이용정지 당했구만요. 예. 근데 계속 끝까지 그래 들이대는 거 보고 제가 그냥 풀어줬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봤습니다. 아, 한 번만 봤어요? 예. 봤는데 뭐 말도 예. 못 하더만요. 저한테. 아, 이분이 그 게시글들에 보면 뻘글이지만 네. 진실한 뻘글이더만요. 거짓이 없는 뻘글이에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원빈급으로 유명하다고 막.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글을 또 쓰시고. 항상 비추를 먹는다니까 그렇게 하나. 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사생팬 있으시던데 비추 하나씩 막 달리고. 아, 뭐 관심이라 생각하고 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마인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 미기진님만큼이나 이 김규태님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쩌면 뭐 잘 못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인터뷰가 잡히면 그 분들이 썼던 거의 모든 글을 다 스캔을 해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회의를 느낀 게. 딱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요일 날 나와야 한다는 거. 일요일 날 나와서 이제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네. 나온다는 게 그 좀 거기에서 회의를 느꼈고 이번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김규태님 글을 모두 다 봤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끔찍하죠. 예. 별 볼 건 없었을 텐데. 아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 혹시 모르니까 보게 예. 되는 거예요. 설마 이것도 뻘글인가? 제목이 이런데? 하면서. 예, 아무튼 뭐 그랬고요. 어, 쿤님하고는 또 무슨 사이인가요? 그분하고 잘 모릅니다.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는 거죠. 아, 그냥 네. 설정놀이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원래... 한 번 뵌 적은 있어요. 아, 뵌 적 아, 있어요? 네. 네.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그건 뭐 다 가진 분이니까, 그분은. 아, 그래요? 네. 아. 어, 외모도 뭐 출중하시고. 아, 기억하시고. 얼마 받았어요? 아. 라고 얘기해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 아, 실제로 그러신가 보죠? 네. 아, 그분이 또 무슨... 학문과 의사라고 하셨네요.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의사분이시고 네. 어,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네. 그분은 부르지 말죠. 그럼 그분은 제주도에서 뵈신 건가요? 네, 제주도에서 봤습니다. 아, 네. 제주도 진짜 자주 가시더라고요. 아니,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근데 계절마다 제주도 얘기를 하시던데. 네. 네. 뭐 일종의 어그로죠. 아, 제주 얘기를 꺼내서. 네, 네. 그렇죠. 제주도 뭐 11월 달에 간다라고 봤어요? 네, 다음 달에 갑니다. 아~ 네. 장인 장모님만 모시고? 예. 네, 그, 애기랑? 예. 네. 네. 안타깝게,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 와이프는 이제 사정상 못 가게 돼가지고. 아. 네, 이제 저도 가지 말까 하다가. 네. 네. 그러면 수습해 하실 것 같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게요. 예.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장인 장모님만 모시고 사위가 그렇게 뭔가 여행을 간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취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꼭 좋아하시는 척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예. 지금은 어쨌든 몸 괜찮으신 거예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 지금 파스 붙이고 있어요. 어, 아직도 네. 안 좋으신 거예요? 예, 허리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 지난번에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는. 아. 지금도 안 좋으신데요? 예. 그러시군요. 아, 이렇게 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앉게 되네요. 아, 그렇구만요. 네. 유산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 김규태 나쁜 놈이라는 아, 유산이. 네. 네. 김규태 KS도 있고. 김규태 못생김 리얼. 뭐 또 이거 말고도 김규태가 많아요. 들어간, 그러니까 김규태의 유명세를 차용하는 다른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옥 같은 뻘글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네. 그 김규태 못생겼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유행을 했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김규태가 정말 유명해진 건 그분의 뻘글들. 게시판을 충분히 이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뻘글들을 몇 개 수집을 해왔어요. 네, 네. 아, 제목은 이래요. 자게 보니까 답 없네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렇다고 님들이 답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목에 안화 저 직업병 쩌는 듯 크크크 들어가 봤는데 왕자병.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제목을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 안에. 네. 늘 반전이 있어요. 그게 화가 난다기보다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또 기발한 멘트들도 있었고 어,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해보셨나요? 덜덜덜. 저는 1월 1일 송정해수욕장에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이런 거는. 네. 네, 제목에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해보셨나요? 라고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소라넷이 연상이 되면서 뭔가 야외 노출 뭐 그런 게 막 연상이 되면서 그럴 텐데 들어가 보면 네, 해수욕장에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일은 안 하시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이 없어서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아. 근데 일이 없을 때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눈이 높긴 높은가 봄. 웬만한 남자가 꼬시면 안 넘어가더니 내가 꼬시니 넘어옴. 그렇구나. 네. 재밌는 게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뻘글만 있었으면 그 완성도가 아마 높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김규태가 못생겼어라고 하는 거의 국민적 어떤 그 믿음과 그게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런 농담, 뻘글이 그것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보이는 라디오 원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네. 아쉽네요. 이거는 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네. 그냥 김규태는 보이지 않는 캐릭터가 되어야만. 아, 그래, 신비롭게. 저도 번개 같은 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 요즘 관리하시는 거죠. 아. 네. 그 관리 잘 하셔서. 캐릭터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언제 한번 크게 한번 터뜨려야죠. 아. 가끔은 플로리에 님도
디스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독재자 아닙니까? 제목이 이제 플로리에 님이 20대 얼굴이라면서요. 덜덜덜. 들어가 봤더니 20대 맞은. 네, 20대, 20대를 맞은. 네, 뭔가 아무튼 그런 얼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타진. 네. 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솔까 개발순의 한심함. 쯧쯧쯧쯧쯧. 들어가 보니까 나보고 못생겼다고 했음. 거울은 안 보나 봄.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직접 보셨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네. 제 꿈 꾸셨다면서요. 양갈래 머리 묶은 털쟁이 나왔다고. 네. 아 진짜로. 아 맞아요. 그걸 봤어요. 네. 플로리에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웹툰의 캐릭터잖아요. 그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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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에 나와가지고. 안 맞았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 아무튼 뻘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어제 다 한 8시간 동안 독파를 하다 보니까 아 어떤 패턴은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네. 어쨌거나 굉장히 훌륭한 뻘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딴지 게시판에 들어오셔갖고 작성자 김규태로 제목이나 내용으로 김규태를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건 다 못 보고요. 작성자 김규태로 검색을 해보시면 예, 그분이 작성하신 이걸 내가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어요. 그리고 딴지 게시판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예, 그런 캐릭터가 바로 김규태님이시죠. 아, 여기 아, 앉아서 네. 아우라를 풍기고 계시는데 네. 아까도 아, 이야기할 때 네. 쿨하게 일종의 어그로죠. 뭐 이러는데 네. 무슨 프로 네티즌 같은 느낌. 아, 아 맞아요. 예, 네. 쿨가이 정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주로 회사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실제로 네. 근데 제가 뭐 여자를 많이 꼬셨다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네. 그 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저는 아~ 믿어요. 네, 네. 대부분 다 사실입니다. 아내분이 네. 오늘 방송 하시는 거 아시나요? 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를 겁니다. 접속하는 방법도 그래요? 네, 올라가는. 아쉽다. 네, 별 관심도 아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가끔 뻘글만 썼던 건 아니고 진지한 글도 있더라고요. 아주 간혹. 네. 제가 봤던 진지한 글이 단계들과 토론이 안 되는 이유. 또 뭐 이상한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내 의견 외에는 무조건 잘못된 거라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인 사람들만 의견을 내고 그 반대는 집단 린치. 이건 굉장히 진지한 의견이었죠. 네. 저도 동의를 많이 해요. 네. 이런 부분들. 네. 이거는 사실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 예. 대부분이라기는 좀 애매하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어떤 커뮤니티든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어쩌면 예. 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온몸에 문신이 있는 깡패한테도 분노를 조절할 수 없으면 인정. 그렇죠. 예. 예.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분노라는 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보통 분노를 하지. 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분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미쳐서 그런 거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치 그 세월호의 유족들이 뭐 정부를 상대로 그러는 거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지금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개인한테 벌어지는 분노들은 분노가 먼저가 아니라 저 상대가 나보다 약한지 강한지 그걸 먼저 파악한 후에 발생하는 분노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짜 분노죠, 가짜 분노.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진짜 생리대 가격은 내려야 합니다. 아, 그건 진짜 내려야 됩니다. 네.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네. 피를 흘리며 겪어보니 정말 비싸더군요. 네. 얼마나 오래 차셨어요? 저는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차고 있냐고. 아, 네. 저 한 두 달 정도 찬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네. 김규태님이 그렇게 뻘글을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레퍼토리가 완전 싹 바뀐 순간이 있었죠? 맞아요. 네. 주제가 생겼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중계. 치질 수술 재활 생중계.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예. 네. 아, 그게 느껴져요. 예. 네. 그게 언제쯤이었죠, 대충? 그게 7월, 6월, 7월 그 정도 될 거예요. 엄청 더울 때였죠, 네. 근데. 더 힘들 때였네요. 네, 그때 네. 선생님이 무리하게 수술을 좀 해가지고. 무리했다라는 네. 건 뭔가요? 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아. 네. 마치 산악질을 뭐 두 개만 빼드렸는데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뺀 것처럼. 내치액 제거와 함께 네. 혈정성 농양을 함께 제거를 했거든요. 아. 네.
그거 가지고서도 저걸 빨고를 쓰시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현직 핵보유자. 제목이 현직 핵보유자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 치질 네, 관련해서 네. 핵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때 정말 그 투병기, 좌양 넣어주실 분 구합니다. 임금은 최저가입니다. 네. 그 지금 괜찮아요, 아무튼? 네, 뭐,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고, 아직 약간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도 오늘 가끔씩 피가 나오고 그래요? 아니, 피는 안 나는데 네.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묘사하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요. 뭐 네, 예. 우리 예드름 넣듯이 네.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농양인데 네.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때 수술했던 건데 네. 수술한 자리에 또 약간 그런 낌새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굶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겁니다. 골마서 이제 째가지고 완전히 그걸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이제. 네. 놔두면 이제 치료가 된다더라고요. 2호선 개통. 2호선 개통. 2호선 개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질이 너무 심해지면 배설이 이제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옆으로 조그만 구멍들 같이 이렇게 네. 생기는 바람에 예. 그 삐져나온다라는 거죠. 다른 데로. 예. 그게 무서워서 아무튼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런 네. 말을 해요. 못생김의 대명사지만 신체 중에 유일하게 네. 잘생긴 곳이 있다고. 네. 은꼬미남. 부님이 그 얘기를 네.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그 개발소님도 아주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 농담 같은 것들은. 네, 제가 초창기에 네. 이제 5월 달에 네. 네, 많이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렇게 쓰시잖아요. 못생김 네. 규태. 아, 네, 네, 못생김. 저는 그렇게 즐겨 쓰곤 해요. 네. 김규태 못생겼어를 그냥 줄여갖고 네. 못생김규태. 네. 아, 어쨌거나 지금 치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요즘에는 그럼 팬티에다가 똥. 네, 그냥 안 묻히고요? 네, 네. 묻히진 않은데 한 번씩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긴 있죠. 아, 그래요? 네. 요즘에도, 네. 이게 그건지 아닌지 이제 아. 네,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건지 아. 뭐 나오는 건지 조절이 이제 잘 안 되고 헷갈리는 네. 경우가 있죠. 네. 아. 치질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 과력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케겔 운동 많이 하시겠네요.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맨날 자유욕합니다. 자유욕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많이 올랐던 글 중에 이제 지금 회사에 나왔다가 똥 싸러 집에 간다고. 아, 네. 실제로 네.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급하게 집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자유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가 봐요. 네,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 타고 가면 10분 정도. 그래서 지금 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은 기저귀, 아빠는 생리대. 네, 그런 걸 이제 아무튼 예, 이게 저희 딴지 게시판에 캐릭터 김규태는 아 물론 캐릭터와 실제 인물하고 꽤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아 저것만 빼고. 그 못생기냐 아니냐는 예,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린다 예. 하더라도 그 휴가 예. 때 재발됐었다 그랬나? 아, 뭐, 휴가 갔을 예. 때 제가 다리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예. 그, 아 배탈이? 예. 그 한 이틀 동안 예. 좀 쭉쭉 뽑아내고 약간 그때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다시. 아 다시. 예. 예. 그러셨구만요. 예, 외국까지 가서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을 챙겨갔는데 약도 안 듣더라고요 이번에. 예. 그때도. 우리 네. 자기에다가 그 네. 상황을 이제 실황 중계를 하셨어요. 네, 네 봤어요, 저도. 네. 네. 자욕하면서 그걸 썼습니다. 아, 자욕하면서. 네. 네. 손에서 놓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네. 아니 이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게시판에 어울릴 거다. 그래서 한동안 네. 게시판이 똥 게시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예 현실을 김규태에 대해서 좀 한번 네. 말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예, 유륜이 금메달 만하다고요? 예, 그, 아, 참. 예, 그 이야기 잘못 해가지고 제가. 그 색깔은 예. 동메달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 그것도 봤어요. 예, 색깔은 예. 동메달이고요. 예. 예. 처음에는 이제 금메달 만하다는 예. 크기를 아마 그렇죠. 말씀하셨고, 나중에 좀 더 디테일을 더 보강을 예. 해갖고, 예. 예, 유륜이 동메달 만하다. 예. 보여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네,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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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셔도 안 될 것 같고. 예, 네, 그 술 먹으러 나갈 때 진짜로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예. 네, 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다 돌리고. 그래야 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아. 네. 되게 훌륭한 분이시네요. 예, 네, 뭐 와이프는 가는 거 뭐라 안 하는데. 네.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1층에 부모님 사시고. 네. 2층에 제가 사는데.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안 해놓고 나가면 이러니까.
술 먹으러 갔다가. 아. 네. 그러면 지금 처가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본가에 삽니다. 아, 본가인데 네. 어쨌거나 아,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가 보네요. 네, 뭐 별로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근데 이게 원래 소중한 사람들끼리 눈치를 보거든요. 네.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눈치를 보는 거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와이프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 혹은 뭔가 마음에 걸린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짐작컨 미루어 짐작컨데 가정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 아니신가. 예, 계속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밑밥을 이렇게 몇 개씩 떨어뜨려 놔야. 이때 술 먹고 술 아주 많이 드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목에 취중진담 들어가 봤더니 김규태 잘생김. 내가 씨발 내가 이런 게시물을 내가 8시간 동안 그걸 보고 앉았으니까 내가. 아, 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아들이 천재라고. 네. 아들이 만 2세인데 알파벳도 다 외우고. 아, 네. 어. 네, 영어로 숫자도 잘 세고. 어. 근데 아빠 저리가도 잘한다면서. 네. 그거 제일 잘하는 거. 어, 그 아빠 저리가 왜 그러죠? 아빠 애기랑 잘 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네. 항상 아빠 저리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하고. 아. 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아. 아, 이런 거 좋은데. 네. 실제로 안 그러죠? 실제로 애가 그럽니다. 아, 실제로 애가 네. 아빠 저리가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애를 때리나? 아니, 때리진 않았는데 네. 엄마가 더 좋은가 봐요. 아,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뭐 괜찮은 거죠. 저리가라는 단어를 배워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아빠가 시킨 걸 같아요. 그 자기가 애를 보기 싫으니까 애한테 아빠 저리가를 계속 반복해서 시켰어. 네. 그래갖고 네. 애를 봐야 할 때 이거 봐라. 애가 아빠 보고 네. 저리가라고 하지 않냐? 부정을 안 하시네요. 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줘봤거든요. 아, 제가 갈아주려고 하면 애가 안 하려고 합니다. 도망갑니다. 아들인데 그래요? 네. 왜 그러지? 그러게요. 그래 전 편하죠 그게.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당연히. 아, 제가 예전에 결혼식 네. 그 때 찍은 비디오를 봤어요. 이게 반짝이 의상 네. 입고 트로트 부르셨잖아요. 네. 아, 그랬었어요? 그게 원래 네. 계획이 없었는데 네. 축가 불러달라고 부탁했더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틀 전에 가져와가지고 네. 연습해라 하면서 아~ 네, 자기들끼리 동영상 딱 찍어와가지고 연습해라더라고요. 그걸 갑자기 그래 하게 됐죠. 트로트 어떤 노래 불렀던 거예요? 그때 뿐이고. 뿐이고? 네. 어, 결혼식에서 그런 트로트를 부르는 경우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쵸, 흔하지 않아요. 네. 신랑이 직접. 네. 아, 신랑이 직접 한 거예요? 네. 아, 남의 결혼식 축가가 아니라 제 결혼식 본인 결혼식. 네. 아. 아직도 기억나요? 빨간색 반짝이 자켓. 아, 그래요? 어, 거기 하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아직도 네. 힘듭니다. 아. 그 네. 동영상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나중에 제가. 네. 네. 결혼식 전에 장난 아니셨다면서요? 그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여자들 꼬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또 사실인데 제가 또 다 풀면 네. 좀 곤란해서 아는 분들도 이게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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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제가 직장에서도 요 오는 줄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아, 맞다. 직장 얘기로는 먼저 한번 네. 하죠.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아, 예. 어떤 무슨 일 하는지는 제가 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네. 일하신다고요? 네. 뻥까네. 대표적인 네. 아마 월도의 그. 그렇죠. 네. 월도를 몰래 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네. 이분은 그냥 월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죠. 네. 어제는 네. 이제 켜놓고 있다가 상무님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랬다면서요? 네. 걸렸어요? 네. 네, 봤는데 그냥 한참 지그시 바라보시는 게 가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딴 계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예.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세 많으시니까. 예. 네. 그냥 뭐, 일보라고 붙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신문일 것 같죠. 뭐. 하필 자유 게시판 켜져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만요. 네. 본인 글써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바로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굉장한 그야말로 인기쟁이. 예.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키도 예. 크시고. 예. 일단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헌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뭐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선수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외모가 별로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빠르다. 아, 이거 봐. 이게 언어 이해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기서 그런 반전을 또 예상한다라는 건, 예. 아니, 어쨌거나. 아무튼 그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외모가 잘생겼어도
이게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후지면 네.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재수 없는 놈이 될 네.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김규태님은 외모가 어쨌든 간에 외모는 어쨌든 간에 정말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히 여성분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지 않을까. 아,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친이랑 해봤던 곳 마트 주차장, 마트 화장실, 마트 창고, 여친 회사 회의실, 우리 회사 화장실, 우리 회사 옥상 계단, 우리 회사 주차장, 우리 집 화장실. 화장실 패티시가 있으신가 봐요. 화장실 좀 조용하고. 아. 네. 근데 좀 평온하잖아요. 휴지도 있고. 꼭 우리 집에서도 화장실에서 해야 되나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뭐 외부에서 할 때. 외부에서 할 때요. 네. 예전에 한번 누가 창문을 똑똑똑 하더라고요. 아 맞다. 네. 똑똑똑 하길래 그냥 그대로 자시동 걸고 출발 바로 했습니다. 아 그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어떤 자세로 있었길래 바로 출발할 수 있었죠? 아니, 의자 제낀 채로 상체만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 네, 일단 거기는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김규태님은 의자에 앉아있고, 아마도 여자친구분이 그 위에 이제. 전 여자친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 전 여자친구요? 네, 전 여자친구. 네,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앞에 여자분을. 근데 이거 문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문제 없죠. 그렇죠. 저한테는, 아, 예. 아까 회사에 여기 네. 오는 거 아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 회의실, 회사 화장실. 그 회사가 아니겠죠? 네. 전 회사겠죠? 전 회사. 청소업체 한번 부르겠는데. 큰일입니다. 네. 네. 그 실제로 그래서 대학 때 여자 후배들이 막 서로 싸웠다고. 아, 예. 네. 그것도. 그건 사실 네.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제가. 그래요? 예,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습니다. 아.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확한 대사까지 제가 기억납니다. 아, 그거 왜 번. 나는 규태 오빠 좋아하면 안 되나? 그 내가 돼지 이래 얘기해 주지. 아, 돼지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별명이 창원 최수종이라고? 최수종. 진짜 다 보셨는 겁니다, 그걸. 네. 아니, 내 씨발 이제 그걸 다 보더라고요. 아, 영향도 없는 거를 다 보셨네. 예, 네, 별명이 창원 최수종인 거는 왜 그런 거죠? 아, 뭐, 워낙 네. 여자들한테 이벤트를 잘해 주니까. 이벤트를 잘해 줘요? 네. 어, 예를 들면 어떤 거였나요?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요. 예. 그냥 뭐, 좀 제일 이제 그게 한 게, 예. 창원에 가면 용지공원이라고 이제 공원 하나 있는데, 네. 누각이 큰 게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입구부터 해고, 근데 이 불라고 할 뻔에 또 욕 들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예. 지나간 일이니까 한 10년 예. 정도 됐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촛불하고 이렇게 하면 장미꽃 하고, 아~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붙이 하고. 금붙이도 아~ 있었어요? 예. 아~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시네. 네. 마지막 결승골에 금붙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골대앞에서 주워 먹은 골이지. 아.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충 이야기로는 계단마다 이렇게 뭔가 촛불을 딱 그렇죠. 놓고. 네. 그 어떤 최종 결승골에? 누각에? 누각에. 네. 네. 금이. 금붙이라는 건 아마도. 반지? 반지? 네. 금반지? 포즈? 아, 금목걸이. 아, 금목걸이. 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은 아니고. 예. 네. 네. 이 방송을 아내분이 좀 절대 안 들려줘야겠습니다. 네. 네. USB에 담아서 택배로. 네. 그 창원 최수종을 찾아서 저희가. 아 근데 뭐 지난 일인데요. 뭐 그때 네. 뭐 지난 일인데도요. 들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분은 네. 나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이해를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딱 예상을 하실 정도인 거니까. 네. 그 김규태님이 여러분들이 막 뻘글을 쓴다 혹은 뭐 악플을 단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굉장히 생각이 없거나 뭐 얕거나 그런 분이시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뭐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본 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딱 느끼겠더라고요. 굉장히 세심하시고.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네. 네. 사람 보는 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일인데요, 뭐. 이거 설정으로 부르려나,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건 뭐, 알아서 오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자유니까요, 생각은. 예. 네. 회사 팀장님 얘기 또 자주 나오더라고요. 아, 팀장님 다른 데 가셨습니다. 다른 팀으로. 아, 네. 다행이겠네요, 그러면. 아, 예. 제가 진짜 축하드렸죠. 팀장님한테? 네. 본인한테도 축하하고? 아, 제가 제일 축하받을 일이. 그 제가 네.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김규태님의 팀장님에 대한 과도한 아부가 시작되지만 진실성이 의심되어 편집합니다. 또 보니까 스포츠 심판 자격증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스포츠?
아, 이거는 제가 제 직업하고 관련된 거라서. 아, 네. 그래요? 네. 여기도 편집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학교 다닐 때 배운 체포술은 뭐예요? 아, 제가 전공이 경찰행정 전공인데. 아, 네. 그러시구만요. 네. 이거는 그냥 별 맥락이 없이 나온 얘기여 갖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폰 배경화면에 헤어진 지 6개월 된 여자친구 사진 해놓는 사람 어떤가요? 아, 네, 네, 그런 제가 아는 분이, 예, 네. 아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 매달려가지고 다시 만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예, 단계에 계시는 분인데, 아. 예, 누군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프로디지인가 보네? 아니, 프로디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프로디지 나름대로, 예. 네. 그 자존심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를 네. 찾으면 찾지 차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구만요. 네. 그 말도 재밌는데? 그럼 여자는 뭐지? 제가 봤을 때 그 네. 지난번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길래 봤는데 네, 그랬다면서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귀었는지. 아, 네. 누가요? 여자분이. 아, 여자분이? 네, 네. 아. 멀쩡하신 분이. 근데 진짜 네. 좋은 분이고 좋은 형이고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문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네. 어디에선가 누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방송 아니고 이제 그 아프리카 방송이었던 네. 것 같은데 프로디지님이 네.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안 믿으면서 말이 되냐고. 네. 막. 남자친구를 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프로디지님이 네. 뭐라고 했냐면 네. 아니 왜 김규태도 결혼했는데. 아, 게시판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좀 다들 뭐 그렇게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면 뭐. 110%. 네, 그러게요. 아, 그런 글도 많았어요. 뭐 자기는 게시판 활동하면서 화난 적이 거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멘탈 문제라고 봐요. 실제 김규태도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마 그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해갖고 네. 막 거기에 막 뭔가를 매달린다거나. 거기 뭐 너무 절실하게 뭔가 한다거나. 아, 저한테 불이익이 오면 열이 받죠, 저도. 그러겠죠, 당연히. 예. 네. 네. 그야말로 돈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네. 뭐, 근데 뭐 외모 네. 따위, 뭐 외모 그렇죠. 문제는 네. 논한다거나. 뭐 얼굴로 네.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이거 봐요. 쿨가이라니까요. 네. 네. 하지만 그러다 당할 수 있어. 미윤혜 님이 김규태 사진을 보고 그 얘기 뭔가요? 아니, 네. 뭐 그. 이제 그림 그려준다 하길래 제 사진을 보냈어요. 원래 제 사진 같은 거 남한테 안 보여주는데 네. 아~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그 네. 혼자서 볼 거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려주더라고요. 아~ 네. 보면서 혼자서 뭐 했겠죠. 뭐 네. 감탄했겠죠. 감탄. 네. 아, 잘생겼다 이러면서. 네. 네. 아무튼 게시물에는 미윤혜님이 김규태 사진을 보면서 뭐 탁탁탁을 한다는 네. 그런 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무튼 의심들이 있었는데 유네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전화해서? 아, 궁금하네요. 네. 왜 안 그려주는지? 아, 아니요. 그림 그려줬어요. 네. 네. 아, 봤어요. 아, 그 저도 이제 외모를 미윤혜님 그림을 보고 네. 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제가 봤을 때 한 나이 한 30대 후반? 네.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네. 살집도 좀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고. 네. 그때는 제가 몸 그 사진 줬을 때는 지금보다 몸무게 한 10kg 덜 나갈 때였는데 아~ 네, 좀 통통해 보이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중년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려졌어갖고 약간 노리고 했겠죠. 그렇게. 뭘 위해서? 일단 저를 깔려고. 아~ 네. 못생김을 지켜주기 네.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보인 적 없고. 네, 네. 컨셉을 계속 유지하기 네.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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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저도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대략 이제 김규태님을 짐작을 했었다가 오늘 딱 처음 봤는데 예 네. 놀랐어요. 아. 네. 말을 잊지 네. 못하시네. 예. 네. 아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자의 외모를 내가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려니까 네. 예, 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남자인데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반가우니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제 많이 물어봤네요. 다른 분들. 네. NC 팬이시죠? 네. 원래는 그러면 NC 창단 전에는 롯데 팬이셨나요? 네, 롯데 팬이었습니다. 개발 신혜님도 네. NC 팬 아니신가요? 네, 저도 NC 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참 좋은 팀 응원하시네요.
또 저는 월요일 날 또 예매해놨습니다. 아, 예. 네. 아. 저 선생님이 아, 부러운 게 네. 이제 NC가 네. 그 창원 마산 그쪽 연고 지역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는 거리가 네. 워낙 멀기 때문에 NC가 뭐 두산이랑 하든가 뭐 넥센이랑 하든가 네. LG랑 하지 않으면 관전하러 갈 수가 없어요. 네. 창원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모 가끔 하시나요, 창원 분들하고? 아니, 안 합니다. 아, 아예 안 네, 하세요? 네. 제가 뭐 그분들 무지 좋다고 만나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네. 네, 그분들은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근데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한번 봐서 그런가? 네, 뭐 질렸는 갑죠. 술값을 잘 안 내던가. 아, 저 술값 계산 잘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근데 오늘은 제가 지갑을 안 들고 가지고 일찍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뭐야, 괜찮아요. 네. 늘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회사에서 대접을 했었어요. 아, 네. 네. 그 대접이 웅숭하더라고요, 보면. 예, 예. 그런 것도 다 스캔하셨구나. 예, 네. 공항에 문 내리니까 차도 이렇게 오가지고 픽업 해주시고. 네. 그렇죠. 네. 네. 아, 맞아요. 그 저희가 아까 픽업 오셨더라고요. 네. 메모진 네. 하나 보냈잖아요. 예. 네. 아니 오늘 기차표가 없다고 하셔갖고 네, 저 비행기 표까지 오늘 네. 아, 네.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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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네. 아니 이런 건 너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딴지 라디오 지금 저희 본격 게시판 방송하면서 비행기로 게스트를 모셔온 경우는 처음이죠. 이제 진행자분이요 이제 플로리아님이요 이제 뭐 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비행기를 네. 이용하셨었고 네. 아닌가? 프로디지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아니요, 기차요. 기차요. 네. 저는 KTX 타고 오셨죠. 미국 네, 보통 KTX 그랬었죠. 저는 네. 반반. 아무튼 왕복 비행기 값을 이제 회사에서 지불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모신 분이세요. 프로디지가 저보고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왔나니까는 네가 무슨 연예인이가 이러고. 자기는 그런 대접 못 받았다고. 아.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부리 네. 뒤에는 뭐 이렇게 네. 막. 네. 아, 그래요? 네. 너부리 뒤에는? 뒤에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 네. 그래요? 네. 아유. 야, 이렇게 저거 이간질 잘 시키는구나. 아, 제가 이거 카카오톡을 공개할 수도 없고 참. 프로듀지 나한테 되게 까뜻하게 얘기하던데. 원래 앞에서 그러고 뒤에 하면.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고. 아, 네. 그렇구만요. 네, 네. 네. 프로듀지님 너무 진담으로 들으시는 거 아닌가 보네요. 우스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 닉네임 많이 듣겠다. 언급만 돼도. 네. 아. 원래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걸로. 아, 네.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연예인병이 좀 있거든요, 그분이. 아, 네. 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게시판은 정말 그 오디오 그 저거에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 지원이. 다른 분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가능하신가요? 일상에서도? 네,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직장 같은 데서도? 예. 네. 아, 직장에서. 그래요? 예. 네. 아. 그럼 조만간 잘리지 않을까요?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아. 그래서 게시판하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권준영 외톨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구만요. 예. 네. 네. 친구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친구들요? 네. 저는 친구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친구로 생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예. 예.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실 것 예, 같아요. 제가 친구로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됐죠, 뭐. 예. 그 이거 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냐는 몰라요. 예. 아무래도. 예. 이거는 무슨 내가 스토킹을 한다고 무슨, SNS를 다 뒤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세상 못 살죠. 그죠?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살면서 뭔가 좀 상처를 좀 받아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별로 네. 상처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 줬나요 그러면? 상처 준 적도 없고 저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또 네. 아니야, 여자들한테는 상처를 좀 많이 줬죠.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든 아니면 원래 상처를 네. 줘도 이게 이렇게 다시 부메랑처럼 오는 격이라. 네. 예, 네, 뭔가 어렸을 때 범죄를 한번 저질렀던 거. 아, 잠깐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만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네,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캐릭터 설정을 워낙 강력하게 하셔서, 네. 이제 그 마음에 없는 말은 잘 안 하는 네,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 근데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이게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자폐증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제가 자폐증이라고요? 아니, 자폐증이 아니라 그 왜 정리벽 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결벽. 아, 결벽증. 예, 예, 일종의 결벽증 같은 비슷한 게 있는 건데 이게 자기를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네. 예.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벽증은 아닌데 강박증? 뭐지? 강박증? 강박증. 응.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병원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올해 병원 많이 다니셨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보고 그랬거든요. 강박증이냐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아 그렇군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 적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예상 네. 그 계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게 굉장히 그 빠르고 광범위한 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좋게 말씀, 좋게 말씀 잘 해주시네요. 네. 꿈보다 해몽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시네요. 아, 그게 내 일이에요. 네. 자, 여기 게시판 분들한테, 이용자분들한테 네. 예,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 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재밌게 놀면 되죠. 예. 놀려고 놀려고 모이지 뭐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싸우려면 현피하고. 예. 예. 한번 제가 꼭 구경하겠습니다. 예. 김규태님을 아마 실제로 정모에서 보려면 현피를 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피하면 무조건 참석입니다. 예. 예. 빅 뭐였죠? 빅 현실 PK. 아, 그러니까 PK 24였나요? 예, 예전에 아, T24. T24처럼. 아. T24처럼. 네, PK24 하자. 아, PK24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뭔가 비꼬기도 하지만 그 네. 비꼬는 방식이 굉장히 쿨해요. 쿨하고 기발해요. 예, 네, 그런 게 있어갖고 아마 딴질보다 글 좀 써보실래요? 제가 글을 좀 잘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라디오를 해볼까요, 그러면? 예. 네? 라디오를 해볼까요? 제가 네.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아니 라디오는 집에서 녹음해서 이렇게 파일 전송해도 돼요. 그 혼자서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건 참아야죠. 어떻게요? 플로리님이 옆에서 네. 계신데 혼자서 이상한 사람. 아아 네. 예.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어,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분 계시죠? 네. 혼자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아 그런가요? 몇 분이나요? 네. 방금 제로스님과 플로리님을 까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석관님도 그림 방송하시고. 아, 석관님도 있고. 아, 참. 네. 공공의 책이 되겠네. 이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상상했었던 건, 네. 게시판에서는 까칠하지만, 네. 실제에서는 뭔가 굉장히 사근사근하다거나. 저는 플로리아님한테 감정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어, 감정이요? 네. 어떤 감정이요? 뭐, 말만 하면 강퇴시켜버리고. 말만 하면 강퇴시켜버리고. 아. 돌아오니까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강퇴시켜버리고. 개인 방송에서요? 예, 네, 예. 네. 아, 네.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보죠. 오늘 현피 한번 뜰까요? 아니 진짜 독재자 같더라고요. 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아, 얘기 저, 많이 하세요 저한테. 기억났어요. 네. 어, 이게 아프리카 방송을 하시잖아요. 프로디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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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거기에는 네. 어, 버거라는 게 있어요. 버거. 아 버거라는 네. 용어는 아니죠 실제로는. 네, 원래는 벙어리인데 네, 벙어리. 제가 징계버거를 주죠. 아, 네. 이제 저희가 예전에 SLR 클럽에서 그 예. 어떤 징계를 주는 걸 버거라고 했었어요 사용자들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님이 예. 버거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네.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아 말을 발언권을 이렇게 예, 채팅을 못하게. 아 그렇군요. 예. 일정 시간 채팅이 안 돼요. 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플로리님이 이제 약간만 뻘소리를 하면. 네. 아 저는 뻘소리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아. 인사 딱 하니까 바로 기념으로 버거 먹으라면서 바로. 예. 아 제가 원래 방송 처음 오신 분들한테 환영의 네. 의미로 드려요. 아 그런 네. 거요? 그러고 나서 풀리고 나서 또 얘기하려니까 또 버거 드려요. 이건 네. 이건 무슨 대잖아요. 아 근데 정말 그 버거를 먹이시는 이유는? 어 보통 이제 네. 후지지님 같은 그런 개그, 네. 네, 그런 아. 분 하시면은 예, 거슬리면 드려요. 아 근데 저도 이거 사실 들어봤거든요. 아. 들어봤는데. 버거 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만요. 네. 아, 저는 근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렇죠.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 네. 아마 좋아 반가워서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가워서 좋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한번 줘봤겠죠, 뭐. 네. 네.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네. 네. 우리 이제 각하를 빗대서 이렇게 한번 까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누구 같다 아. 이렇게. 아, 네. 아 맞다. 푸시 집안 형제들? 푸시 삼남매. 네. 플로리지는 사촌이고. 네. 네. 그렇죠. 프로디지랑. 프로디지랑 브레세페랑. 피읍 삼남매. 네. 브레세페랑 사촌 플로리에. 네. 그 세 명을 이렇게 늘 묶어갖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하시더라고요. 한 번 네. 떠야겠다 오늘. 근데 거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냥
원래 프로디지하고 프레세페님은 네. 원체 어그로로 잘 끌던 분이니까 그 아. 네. 저한테는 이제 감정이 있어서 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네. 아 그래도 네. 한번 찍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언젠가 용서는 안 되나요? 뭐 언젠가는 용서하겠죠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아. 뭐, 뭐 용서 뭐 해드리죠 웃을 때 보니까 못생겼다. 아, 그대로 컨셉 유지하겠네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네, 아, 이 다른 분들 정말 아마 저기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걸 텐데. 그렇죠. 김규태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얘기 안 해줘야지. 예. 네. 근데 그걸 지금 역사적 현장을 지금 목격한 사람은 지금 예, 본격 게시판 방송 진행자. 네 명만 지금 확인을 했네요. 네.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뭐 평일을 하면 제가 언제든지 보겠습니다. 예, 전에 그 네. 다음번 사랑의 일곱 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먹양님과 마찬가지로 김규태님도 네. 그때 입구에 서 계셔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예, 네, 그런 기대가 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대신 출연료를 네. 줄 거예요. 돈 얘기하시면 또 제가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출연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별로 안 고마우면서.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이번 주는요, 토요일 녹음이라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게시판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해달구름비님께서 남기셨습니다. 강남 20대 재벌 처자들이란 글이고요. 아, 조회수가 2687입니다. 제목처럼, 강남의 20대 처자, 이제 재벌 처자들에 관한 프로필과 사진인데요. 네. 명품 구두나 뭐 가방, 비싼 외제차와 함께 셀카를 찍은 사진들이었고요. 네. 이게 타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펌글인데 이 처자는 누구고 뭐 이런 양력이 있고 뭐 네. 그런 걸 써놓은 글이었어요. 네, 어느 재벌집 딸이고 뭐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 게시물에 가장 충격적인 건 외모마저 연예인급들이었다는 네, 거. 네, 맞아요. 네. 참 불공정하다. 빈정상하더라고요. 불공평하죠, 네. 서럽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잘 먹고 곱게 커서 그런가 보죠, 뭐. 그렇겠죠. 네. 이번 주 가장 추천 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네. 414개고요. 네. 떡구님께서 쓰셨습니다. 이승만 막장 업적.jpg. 고요. 네. 나무위키나 이제 EJ 링크와 함께 국민 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글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뭐 군경과 공무원 학생들을 제외하고 이제 네. 끌려간 분들에 네. 대해서 뭐 써놓으셨고 네. 이 글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떡구님이라고 닉네임을 검색하시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 그 김창규 부편집장이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집안이 정말 네. 그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할아버지 계셨고 네. 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그 이루어진 일종의 학살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제분이 예, 저희 그 김창규 부편집장. 예, 그분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관련 기사도 많이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254개입니다. 네. 여러분 지킴이님께서 쓰셨고요. 구자로 시작하는 이름 추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에요. 구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댓글은 역시나 이제 각종 드립들이 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구멍이라든지 아. 구구단 네. 아. 성은 뭐였어요? 성은 안 나왔었나요? 네, 성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예상하시기로는 뭐 구슬, 뭐 약간 이런 예쁜 이름을 좀 추천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네. 딴 개들이 워낙 또 짓궂어서 그런 걸 눈뜨고 보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또 김규태님 같은 분이 나타나갖고 진지 빨지 마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겠죠. 네. 아직 안 가고 계셨네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얻어 먹으려고. 네, 다음은 주간 이슈인데요. 네. 올해에는 진짜 유독 불륜 의혹 기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불륜요? 네, 네. 이번에는 전 축구 선수였던 송종국 씨의 이혼 기사와 함께 불륜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인데요. 아, 국정교과서.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주도화에 이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역사라는 것은 현세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후세에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역사에는 답이 없다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네. 그걸 국가가 독점을 하고 네. 네, 이해를 차단시키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욕먹을 짓을,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네. 아무래도, 왜 굳이 욕먹을 짓을 하는 건지. 네. 아무래도 뭐, 친일 협조하는 부분에서 민감한 네. 집안 내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편집해야 되나? 네.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도라고 하면 의도가 너무 뻔하게 읽히니까. 네. 저는 그게 왠지 아닐 것 같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왜 굳이 그러는 건지. 뭔가 다른 걸 덮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지금 또 나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런 짓을 할까? 좀 궁금해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네. 저희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소셜네트워크가 사실 이슈가 완전히 선점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또 저희 자유 게시판에서도 다른 이슈보다는 굉장히 이게 오늘까지도 네. 핵심 이슈였고 또 우리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네. 반발하는 의미에서 네.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네. 하세요. 네. 네. 오늘도 꽁지머리라는 회원분께서 광화문에서 이제 정오부터 시위를 하신다고 네. 하시네요. 3시까지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어제도 네. 이제 3시부터 일몰까지 시위를 하셨고 네. 또 이제 많은 딴게이 분들께서 거기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진도 같이 찍고 또 뭐 잠깐 피켓도 같이 들어드리고 네. 뭐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예. 석영님, 네 맞아요. 석영님하고 또 딴 예. 게이 몇 분이서 어제 또 1인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 뭐 수고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나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왜 도대체 이러는지에 대해서 아까 모의도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또 분분한 해석들. 많이 이제 그쵸. 해주고 네.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딴지에 오셔서 또 강연하셨던 그 전우영 예. 역사 교수님, 예. 역사 학자님. 예. 그분이 아주 예. 예. 명언을 남기셨죠. 예. 그 정리해 주신 예. 그 문구가 올바른 정치가는 예. 역사를 바꾸고 예. 예. 그렇지 못한 정치가는 역사책을 바꾸려고 한다. 뭐 대략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예.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네. 다음 이슈는요. 10월 6일부터 크림 작가라는 회원분께서 꾸준히 네. 딴 게 이제 성교육 웹툰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예. 이분이 성교육 강사 겸 웹툰을 그리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요즘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이제 만화를 그린다고 하시니까 네. 크림 작가라는 닉네임으로 검색하셔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잘 구성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네. 이분이 다른 두 분하고 진행하는 성교육 방송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딴지가 또 이제 순위가 올랐어요. 26위로. 아, 그래요? 네. 지금 25위에 네. 트위터가 있고 24위가 네. 조선일보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바로 앞에 트위터예요? 조선일보는 네. 딱 두 단계고? 네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무섭다. 아, 이거 또 뭐 하려면 또 돈 들 거 아니야. 네. 축하 파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뭘 하긴 해야 할 텐데. 아, 아깝게 못 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 이제 그 순위라는 거 자체가 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이트들도 네.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거가 어디까지 추정치입니다. 사실 이제 알렉사라는 게. 네. 하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네. 네. 특정한 사이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건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쵸. 뭐 어쨌든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입장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확실히 지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네. 클럽이라든가 네. 뭐 우리 자유 게시판은 사실 뭐 계속 이제 워낙 활성화가 돼 있었고 네. 여러
펌프 쪽이라든가 네. 사실 다른 메뉴들도 네, 다른 네. 메뉴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계속 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버의 각 부분들에 걸리는 네. 부하 같은 걸 모니터링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 또 서버를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이틀 전 금요일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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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요일이죠. 네. 네. 목요일 날 임시로 좀 또 증설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아주 슬픈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플러스 네. 500만 원 되겠습니다. 월 기준으로. 근데 이제 내가 씨발 웃고 있지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임시로 좀 네. 증설 임시예요. 아, 다행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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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네. 건 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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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같이 튜닝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다시 원래대로. 아유, 다시 낮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저희 게시판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딴지 사이트가 순위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정말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게시판 이용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든 뭐 책임져야죠 뭐. 네. 네. 하지만 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죠 뭐.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트래픽 문제도 있고 네. 한동안 또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예. 최근에도 좀 보안 문제가 좀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랬나? 해킹 예. 시도가 예. 좀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게 좀 있어서. 해킹 시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예. 예. 국내로 지금 국내에서 국내 예. 모처에서. 예. 좀 의도성 있는 해킹 시도가 지금 한 2, 3일 전에 모처라고 하면은 어딘지 아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IP를 안 숨겼어요. 자기네 그 발신을. 아, 그래요? 네. 뭐지? 그래, 그래서 네. 저희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아마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네, 뭐 대놓고 네, 지금 네. 뭐 이제 시도가 들어왔는데 네. 초당 수백 회의 어떤 이제 그 해킹 시도가 네, 저희 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들어왔는데 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아, 그러게요. 네. 이 방송도 들으셔야겠네 그분들. 네. 저희 개발순회님이 네, 지금 다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 확인을 네.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트래픽 문제나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가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기능 개선이라고 하죠. 네, 기능 네. 개선이나 기능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쪽에 자꾸 이게 쏠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펌프 그리고 클럽 업데이트가 네. 저희 펌프 클럽 라디오 개편 네. 작업이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게 지금 요구한 거죠. 네. 네. 네, 이번 네,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다음은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편집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선정한 글은 자위하다가 고추가 부러졌어요. 아, 이거 되게 사연이 많은 글이에요, 이거. 이게 사실은 또 이 딴지 게시판에 이제 펌글로 올라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게시판에서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날 당일 바로 지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지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펌글이라 지우셨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글이 원래 원 출처는 네. 오유였어요, 오유. 네. 네, 오늘의 유머에서 자위하다가 고추가 부러졌어요. 그 뭐 작성자는 익명. 뭐 AMJQA 이건 물론 저희 회원은 아닌데 네, 익명 게시판이죠. 예,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작성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익명 게시판이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오유를 잘 몰라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펌글이 원 추천이 이제 그 오유였고 네. 이제 그 글의 제목이 자위하다 고추가 부러졌어요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목에 다 썼네요. 아침에 끝내주는 야동이 있어서 열심히 자위했는데. 하는 도중에 뚝 소리가 나면서 아득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보니까 발기 다 풀리고 뭔가가 정상이 아니어서 얼른 병원 갔는데 의사 말로는 해면체에 마치 골절 같은 손상이 온 건 확실한데 얼마나 큰 손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한다네요. 이러다가 고자가 되는 건 아닌지. 네, 요즘에 할 일도 없고 야동만 죽치고 보면서 하루에 최고 10번 넘게 하다 보니 좀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예,
여기 오유에 그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을 저희 회원분들이 퍼서 이렇게 게시를 했었다가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전설처럼 뭐 그랬다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었는데 네. 이렇게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가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급 관심을 갖게 돼서 네.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분을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저희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 직접 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상으로라도 인터뷰를 네. 해서 이제 얼마나 아팠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취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오유에 남은 그 게시글에다가 저희가 댓글을 달았죠. 네. 네. 원래는 제 글이에요, 제 글. 제가 썼던 글이고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유를 잘 몰랐어요. 그 오유 아이디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플로레님한테 네. 네, 부탁을 해서 그 글을 댓글로 남겼었죠. 네. 예, 거기에 댓글로 정확히 이렇게 남겼었어요. 안녕하세요. 딴지 라디오의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 위에 안타까운 사연을 남겨주신 분과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직접 인터뷰가 어려우면 전화 인터뷰도 좋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다른 분들께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의 경험을 담담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자는 플로리엔님으로 아, 이제 저는 그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으셨었나 봐요. 네. 비추를 85개를 먹고. 아, 저 이제 오유 네. 못 가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세탁하셔야겠어요. 네. 네, 세탁해야겠네요. 예, 네. 아무튼 딴지 게시판이 오유에 가서 네, 처절히 린치를 당하고 왔어요. 예, 네. 아, 물론 이게 그 게시물 내용 자체가 약간 허구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허구든 아니면 사실이든 이제 이 글을 작성한 분과 한번 얘기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었고 뭐 그 결국 연락은 안 왔죠? 대표 메일 아 맞아요 연락이 안 왔었고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다시 또 게시판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튼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저기 그 거기 작성자가 플로리엔님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이거를 컨택하려고 했던 뭐 기획에서부터 그 문구까지 예 네, 그건 다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돼. 네, 욕을 먹더라도 제가 먹어야죠.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그래서 오늘의 유머에 올라와 있는 자위하다가 고추가 부러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연락 오면 그러게요. 예, 연락 오면 예, 연락 오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딱히 선정을 할 수도 없고 네. 네, 연락이 와야만 가능한 인터뷰를 해야만 가져갈 수가 있는 네, 마치 아까 김규태님이 촛불을 놓고 네, 군부치를 갖다 놨던 것처럼 우리도 군부치를 준다 그럴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호요요 PD님께서 준비해주신 글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메가쇼핑님이 올려주신 하이서울을 대체할 서울 브랜드 티긋티긋 티긋티긋은 뭐 털털인가요? 탁탁인데 탁탁 켜켜도 있어요. 켜켜 아 켜켜 상관없는 것 의미 없고요. 하여튼 하이서울 대체할 서울 브랜드 해서 아이서울유 서울링 서울메이트 이 세 개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브랜드를 새로 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이서울이었는데 네. 이 세 개를 후보를 두고 네. 지금 투표를 하고 있나 그 공모를 하고 있나 봐요. 그 사람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분은 올려주시면서 이 정보를 일종의 정보를 올려주시면서 이게 뭐야? 그냥 하이서울이 그냥 그나마 난 듯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리플로 뭐 막 던지네. 뭐 사실 사람들이 정부 뭐랄까 지자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까잖아요. 네. 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서울 브랜드 투표하는 사이트를 가봤는데 네. 뭐 서울 메이트나 서울링, 아이서울유 저도 아이서울유? 좀 오글오글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이에요. 네, 아, 다이나믹 부산이에요. 네, 네. 그리고 창원은 영시티 창원이고요. 영시티 아, 네. 젊은이들의 뭐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제 고향도 프레이즈가 있을 텐데 네. 모르겠어요. 네, 어디 청주. 청주. 아 청주. 네.
예, 찾아봐야겠네요. 아, 기차 타면 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는 게 그 네. 함께 서울이란 게 있잖아요. 또 함께 서울이요. 네. 근데 그건 또 슬로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하는 아이서울유, 서울링, 서울메이트는 브랜드고 도시 브랜드고 함께 서울은 슬로건이고 이건 계속 유지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헬서울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근데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인데 딴지일보의 슬로건 브랜드는 그냥 딴지일보죠. 네. 뭐 슬로건은 21세기 명랑사회를 졸라 향하여죠. 뭐 대충 그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서울에서도 뭐 한다니까 함께 서울은 그럼 또 뭐고 뭐 이런 생각에 그래도 한번 가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또 서울 사시는 분들 의미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하이서울을 대체하는 건가요? 네. 이건 하이서울이 2002년에 처음 네.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브랜드라는 게 계속 유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예, 하이서울. 예. 예, 이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사실. 네, 슬로건을 바꾸면 몰라도 바꾸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찾아볼 때 사람들도 헷갈렸는지 예. 도시 슬로건에서 뭐 모아놓은 게 하이서울이고 이런데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정확하게 슬로건이 함께 서울이고 지금 바꿀 브랜드가 하이서울에서 예, 서울메이트니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그 서울 브랜드를 말하는 거 같네요. 네. 근데 원래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뭔가 광고도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게 사실 택시에도 붙어 있고. 하이솔. 네. 네. 사방팔방에 사실 하이솔이 하이솔 많이 붙어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대체한다는 이거를 내년부터? 바꾼다는 거는 이 예산이 아마 진짜 뭐 1,200억 갖고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규모인데. 네. 그러게요. 네. 10년 썼다고 좀 바꾸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왜 바꾸는지? 네. 그래야겠네. 궁금하네. 네. 그러게요. 취재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도시 슬로건들도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시티 창원도 그렇고 다이나믹 부산도 그렇고. 네. 칼라풀 대구래요. 칼라풀이요? 네. 그래요? 뭐, 네. 맞아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도시 브랜드와 슬로건이 네. 다 영어 일색인 거를 가지고 또 비판의 글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한글날마다 이제 여러 사이트들이 네. 자기 사이트의 명칭을 이제 CI라고 하죠. CI나 BI 아이덴티티를 한글로 그때 네, 일시적으로 네, 그렇죠. 표기를 하는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평소에 한글로 쓰는 데는 딴지일보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회사 이름은 딴지 그룹이죠, 또. 네. 너는 묘하게 까는 거야. 이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 애사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니요, 너. 저 애사심 있는 마음에서. 네. 한겨레와 이제 딴지일보만 한글을 쓰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평소에 뒀는데. 관심도 없어 사실 별로. 투표해 주세요. 뭐 재밌는 것 같으니까 서울 분들은. 네. 아 그러네.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네 진짜. 아 용인. 1년 넘었구나. 서울 사람이 아니겠는지가. 네. 관심 없어. 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네. 자유 게시판에 먹고 자고 싸고 님께서 쓰셨습니다. 제주 촌놈이 부산 처음 갔다가 싸움 덜덜덜. 싸웠다고요? 네. 싸웠대요. 왜 싸웠지? 읽어드릴게요. 네. 10년 전쯤에 첫 직장, 첫 출장을 부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운전을 네.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는 톨게이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런 문화를 몰랐는데 부산에는 이상한 바구니에 동전을 던지는 무인 톨게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 그것을 마주했을 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바구니에 동전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200원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내려서 동전을 주섬주섬 하는데 뒤에서 무차별적인 경적에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객기에 나도 욱해서 뒷차를 보고 뭐 왜? 라고 했더니 예. 뒷차 아재가 내리더만 부산 사투리로 막 욕을 하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 무사건 성냄수까? 이거 떨어진 거 주워서 할 거 아닐까? 그 추륵 용심남수까? 요망하지 맙소 얘. 갑자기 외국말 하는 거 뭔지 좀. 읽기 힘들어요.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약간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네. 왜 성을 그렇게 내냐? 이거 떨어진 거 주워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게 그렇게 성이 나냐? 아, 화낼 일이냐? 네. 제주도 방언. 네, 방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네. 아재가 1초 멍 때리더니 다시 부산 사투리로. 네. 이거 한번 읽어줘요. 아, 쭈차뿌까. 또라 부었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쭈차뿌까 이러면
어, 그냥 때리고 싶다는 그냥 의미 아, 표현이에요. 죽빵 어. 때리고 싶다. 차풋 가라고 그래요, 근데? 네. 아, 차버릴까? 아, 차버릴까? 네, 차버릴까? 확 차버릴까? 뭐, 돌아버리겠네. 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바구니에 네. 넣어주시는 겁니다. 대신? 네. 어. 침대래죠. 아. 그리고 또 저한테 뭐라 뭐라 욕을 하시면서 손으로 허이허이 하면서 가셨어요. 아, 순간 저도 1초 멍 때리다가 90도로 그 아재한테 인사를 하고 다시 룰루랄라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뭔가 네. 저하고 맞는 도시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다행이네요. 해피엔딩이네. 네, 되게 훈훈하죠. 네. 요즘에 왜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무슨 보복 운전이니. 네, 네. 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격, 정체성 문제라기보다. 네. 피해의식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득 수준이나 복지 문제 결국 제가 정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나라 모양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우라가 있어요. 우라가 마음속에 평소에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가깝게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얘가 왜 이럴까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쌓였던 분노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산이 네. 운전하기 참 힘든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뭐 도로 사정도 그렇고 사람들 성격도 워낙 이제 빨리빨리가 네.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아, 그쵸, 또. 네. 앞에서 이제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 안 하면 뒤에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 걸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타지방 사람이니까 네. 어, 본인도 진짜 그러게요. 답답하긴 한데 그냥 네. 동전 넣어주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또 제주도 사투리는 정말 알아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차이가 나나 보니까 네. 정말 외국인을 대하듯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 요즘에도 네. 저 톨게이트에 바구니에 동전 던지는 데가 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최근에는 네.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남산이 그랬었어요. 아, 남산 유턴을. 아. 네. 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요즘 저도 이제 그 하이패스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보통 다 이렇게 카드 결제를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바구니에 넣는 건 좀 낯선해요. 네. 다음은 개발순애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맥도날드 알바라는 분께서. 네.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예. 네. 알바라는 분께서 리뷰 게시판에 써주신 글이에요. 네. 리뷰 게시판에 음식이고요. 제목은 프로포즈 장소, 땡땡. 남산 오. 서울타워 앵그릴 후기. 라고 써주셨습니다. 10개 추천을 받으셨고요. 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선정을 했어요. 네, 프로포즈 장소. 네. 맥도날드 알바님께서 이제 네.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서울타워의 앵그릴이라고 그 꼭대기에 있는 네. 핑핑 돌아가는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평소에 먹는 데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별로 하지 않아요. 술도 별로 안 즐깁니다. 이유는 월급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몇 달째 부르짖는 여친이 프로포즈 안 하면 시집 안 간다. 하고 몇 번 이제 보채셨대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시큰둥 하시다가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하시는 거나 프로포즈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네, 김일태님이 네. 이거 잘 하실 텐데. 저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프로포즈는 딴 사람한테 하고. 예, 예, 제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네. 뭐 이제 이분도 성격상 오글거리는 거 잘 못하고, 뭐 네. 이제 돈도 이제 뭐 여유도가 없고, 그냥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 장땡 아니겠냐? 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뭐 이제 그래서 야경이 좋은 데를 찾다가 이제 아마 이 서울 남산 타워를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아마 또 네.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되니까. 34만 원 짜리 코스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와. 네. 두 사람이 34만 원요? 1인당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커플로 17만 원씩인 것 같고 익스클루시브 모르겠네. 오, 네. 오 깜짝이야. 네. 비싸다. 네. 네. 근데 이날이 네. 마침 서울 불꽃축제를 하는 날이었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 네.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여요. 불꽃축제를 네.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감동적으로 오. 이제 성공적으로 이 야경을 보면서 또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네.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네. 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와중에 이 나오는 요리를 전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렇군요. 코스를 네. 그냥 아예 다 네. 소개를 해주셨구만요. 네. 네. 모든 음식과 모든 이제 그 네, 이때 상황을
사진을 다 찍으셨네 정말. 네. 프로포즈를 하시는 와중에. 이게 프로포즈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프로포즈가 목적이 아니시고 내가 볼 때 네. 리뷰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도 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디저트로 아마 이제 이쪽에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케이크에는 평생 함께하자 이런 이제 글을 새기셨어요. 여러 사람 만나보려니까. 이제 아이패드로 네. 프로포즈 영상을 아마 틀어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성이. 네. 그래서 결론은 34만 원이라면 누군가에게는 하루 식대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치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단 한 번뿐이라는 여자의 로망을 위해서 이 정도 지불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프로포즈도 부럽지 않고 네. 두고두고 못 잊을 것 같은 먼저 추억이 됐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가격이 비싸서 언제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특별한 날이라면 한 번쯤 갈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리뷰를 마치셨어요. 댓글에서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축하도 해주시고 네. 부럽다. 그러겠네요. 여자분들. 네. 이제 우리 챙탁구 기자님께서. 아, 그래요? 챙탁구? 네, 챙탁구 기자님께서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그랬네. 네. 이게 일을 안 하고. 네. 오전 11시 30분에. 네. 그러네요. 네. 댓글을 다셨네요. 네. 네. 저도 이런 프로포즈 받고 싶다. 불꽃놀이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알기로 챙탁구 기자가 그 남자친구랑 같이 권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네, 혹시. 네. 시합이나 한번 하지 뭘. 뭐 그래서 네, 저는 이 글을 선정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프로포즈 장소에 대한 리뷰. 재밌네요. 네, 재밌죠. 좋은 정보 네, 것 재밌고 같아요. 정보도 네. 재밌고 또 이제 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편집자님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나요? 내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아, 제가 프로포즈를요. 네. 어디 콘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 근데 네. 프로포즈라는 게 일단 뜻 자체는 어떤 걸 제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혼에도 프로포즈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 그렇죠. 죄송해요. 똑같네. 너 연구하나 보다 너? 아, 이제 프로포즈는 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하죠. 근데 이제 뭐 무슨 제가 이렇게 막 격식을 차려서 뭘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오글거려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 걸 뭔가 막 예상을 하고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해갖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아마 갑작스럽게 그냥 무덤덤하게 했을 거예요. 왠지 저는... 김규태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네. 솔직히 그때뿐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안 하면 평생 갑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요. 네. 아, 그래서 그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고 네. 뭐 한 개 하려면. 아, 네. 지난주에도 제가 진짜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탁기 세 번 돌렸습니다. 네. 아, 좋은 남편이네요. 네. 결혼을 앞두신 남자분들께서는 꼭 하셔야겠네요. 뭐, 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이게 서로 이제 결혼을 하자고 얘기가 나올 때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 프로포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게시판 만들어 주시나요? 뭘 봐주시나요? 풍선을 불어준다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런 것도 아니군요. 예, 예, 예. 친구들. 들러리 같은 거. 네. 예. 혼자 준비하기 힘드니까. 네. 이벤트 같은 거. 근데 보통 보면은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네.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네. 뭔가 이제 좀 의식적인 그런 이벤트? 아. 의무적인 그런. 그게 안 하면 네. 화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 그.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질됐더라고요. 네. 진짜 아.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네, 이미 다 해놓고 네. 결혼식장을 다 잡아놓고 그 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네. 그 의무적인 그런 걸로 네. 이 프로포즈 행사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네. 이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네. 그걸 이제 그 결혼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얘기를 네. 꺼낼 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렇잖아. 아. 하네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까 34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34만원짜리 밥을 먹고 좋은 경험 하는 거죠. 반지를 하나 뺐는데 네가 나 언제부터 안다고 네가 결혼까지 생각 안 했는데.
왜 사람 당황하게 만드냐 막 화내면 또 그것도 민폐겠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생각을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아무튼 뭐 지들 마음이 좀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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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축하드릴 일이죠. 네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 갑작스러운데 갤러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어 그러세요 그러면. 네. 네. 갤러리에 제가 지금까지 본 강아지 사진 중에 제일 귀여운 게 올라와서 푸들. 아 그래요? 네, 아기 푸들 사진인데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뿐이 아빠님이 올려주셨어요. 아유 방송을 이렇게 네. 녹음을 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네. 딴계질을 네. 하시네요. 아 지금 그러니까 갓 태어난 푸들인가봐요. 아, 지금 저도 네. 지금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 푸들이 이렇게 귀여운지 몰랐어요. 아 이게 아. 지금 태어난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지금 담은 건데요. 완전 애기였을 때에서 와. 조금 이제 더 컸을 때 푸들, 사진을 또 잘 찍으셨네요. 예. 푸들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전 푸들이 좀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그 완전 인형 같네요. 이거는 네, 새끼가 너무 귀엽네요. 예, 이거는 뭐 게시물 선정이라기보다 일종의 소개물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맞아요. 그 회원분들 한번 그 특히 푸들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한번 아, 뭐라고 네.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그냥 강아지 네. 좋아하시는 애견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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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귀엽네요. 예, 오늘 김규태 님이 나온 굉장히 역사적인 그 본격 게시판 방송 예, 11회차 뭐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밥 먹으러 가죠. 저도 힘드네요. 네, 네. 배고파요. 점심을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은. 아 그죠 점심 겸 네. 예. 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하던 때 아이는 유독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만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냉장고로부터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았고 아이는 울며 불며 떼를 썼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새어나오는 냉기 때문에 아이가 감기에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할 수도 있었으며 전기세 또한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역시 냉장고 문을 포기하지 못했고 아빠와 아이는 냉장고를 두고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걸음마를 뗀 아이가 감기를 걱정하고 전기세를 계산하며 음식이 상할 것을 염려할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냉장고의 냉기는 신기한 찬바람이었고 전기세는 신기한 불빛이었으며 상할 수도 있는 음식들 역시 신기한 물건들일 뿐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는 왜 이런 신기한 문을 아빠가 열지 못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빠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걸 못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아빠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 너브리였습니다.